영가 기부 상세 선망 부모 조고 조빈 우대 종친 봉변백계 일체 유주 모주 애혼 등중앙 열명 영가 지심재 정지심재수 차일주 청향은 삼세제 무릎 법이뇨 역대 조사한 매기요 일체 중생은 명근이며 기밀 영가의 보는 예라 기밀의 특위 영가의 장엄 강로하야 소설의 항로주 흥하노라 그런데 오늘 이 49제 와서 참여해 보니 그 응석 체리는 것이 아주 성의가 다들어서 그런지 제가 해서 성의를 드린 때문에 또 여기서 절에서 또 체리기를 또 성의기 체리고 또 여기에 이 오늘 비가 오는데 부산에 불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굴지하는 모두 신도 여러분이 신람신자가 이렇게 모았단 말이야. 종사 설배비 무다자라 종사의 설배비 많은 것이 아니야. 진짜 법문은 이 종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이 있어. 또 입을 열기 전에 참된 법문이 있어. 여러분이 법문을 뭐라고 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그 좋은 법문이 있어.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어떤 조사심한테 법문을 물었단 말이야. 우리 아침 죽 먹었나 이래서 먹었습니다. 절에는 아침 죽 먹거든. 이제 4시에 밥 먹고 그러니 아침 죽 먹었거든. 바로 씻고 가거라. 바를 때, 응? 바를 때 씻고 가거라. 그 말뿐이야. 거기서 도를 알았다 이 말이야. 말이 간단하지만은 그만 거기서 법을 깨쳤어. 여러분도 그 법문을 입을 열어가지고 형설수설 해가지고 문자로서 말하고 또 말로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 보다가 내가 여러분을 볼때 여러분 그 몸이 내그 그림화가 내 눈에 다 들어왔어. 여러분이 나를 볼때내 전신이 여러분 눈에 다 그림화가 들어왔고 또이 책생이라든지 이 법생이든지 전부 다 들어갔어. 그럼 목격이 도중이라 눈을 대지는데 도가 있다 이 말이야. 이책 보는데 그만 그 도를 알아야 되지. 무엇을 말로 이래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직 문 밖의 소식이지 문 안에 소식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래 이제 우연히 장사 잘하는 사람도 무슨 말로 서로 통하는 자리에는 말안 해. 말안 하고, 손만, 이래 해도, 눈만 끔찍하고, 이래 하면 뭐 알아. 뭐 우잔다 하는 게, 그거 다 통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이 이 질지적 법문은 집에서 항상 경도 보고,
또 내 마음자리도 닦고 이렇게 해서 아는 그 조금 통하면 말 안 해도 알아. 그런데 기밀 당령은 그 오늘 이 49제 이 통도사 불지종찰, 부처님의 전신사리가 계시는 불지종찰에 와서 이 49제를 봤는데, 그래 이제 이 향을 그 선망 부모를 청하고 일체 시방법계 일체 유주 무주 주인 있는 구신이든지 주인 없는 구신이든지 전부 영가를 청해가지고 한마디 들 하는데, 향을 하나 들여서 보여 대중에 보이고, 또 이 영가에게 이 향 하나를 들여서 무슨 말로 하는 거 하니? 이 일주 청한 한주 맑은 향은 삼세 제불의 법인이요,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님의 법인이 되고 역대 조사의 안맥이라 역대 조사의 안맥이 돼 일체 중생의 명근이 되고 일체 중생의 명근이 되고 기밀연가의 본원이라 그 기밀연가의 본래 근본되는 근원이 되라 이 말이야. 금일에 특히 기밀 권시 영가를 그 다음 강로하여 권시의 영가의 그 깨닫는 길을 자음하기 위해서 설 향로 중 하나라 향로 중에 꼽는다 이랬어. 이렇게 향 하나 탁 꼽으면 뭐 여기서 법문 다 돼서 그러니 1.0명 기밀 영가의 1.0명은 실령실의 한점 실령실이고 밝은 그 자리는 자무시 이래로 비롯함이 없이 오늘날 끝은 오도록 번호가 다니어 8만 4천 진례를 가히 끊을 것도 없고 보리가구라 이 내 마음다리를 깨치는 그를 구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원래 이거는 그 자리가 본래 청정하고 본래 맑고 본래 그 백천 일을과 보다가 더 밝은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영감만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역의 대중과 일체 중생이 그 1.0명은 본래부터는 그런 게야. 그랬는데 그거를 괜히 탐심, 진심, 치심 그 삼독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삼독심으로 붙어가지고 8만 4천 진례심이 일어나서 그럼 오늘 구름기 저 그림기 놓으니 일월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상명하임이라 우는 밝고 밑은 어둡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 구름만 없으면 일월이 나타나듯이 우리 사람 사람이 그 탐진치 삼독과 8만 4천 진례심은 싹 부서지만 그만 그 자리 본래 그 원각자리 불씨 깨친 그 자리가 확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해서 그 거래하고 오는 것도 없고 와도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부산서 일이 오고 자동차로 타고 이 몸이 걸어오든지 우자든지 오더라도 몸이 왔지 이 몸을 끄고 댕기는 소소영야한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 그러니 열애라 하는 것은 가트리 여자 원래자 부처님이 열애 응종 정변지 명양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 세존 하는 이 10포가 있는데 열애가 처음이면 여여히 온 것과 같아도 온 것이 아니고 가더락 해도 간 것이 아니고 여여히 이렇더라 이 말이야. 이 몸이 있더락 해도 원래로 이렇고 이 몸을 여이더락 해도 원래로 이렇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가는 것이 없고 와도 오는 것이 아니야. 또 야무 생멸이라 나고 멸하는 것도 없어. 우리가 이 몸이 부모 태중에 나올 때는 난다고 하고 죽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생사가 뚝 떨어진 자리야. 이 몸이 있다가 없지. 응? 이 집이 이래 지인원이 공기가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공기가 집 안에
방 안에, 이 법당 안에 있어도 이 집을 어떤지 있든지 항상 그 우주의 대기, 응? 이거는 항상 밖에 차가 좀 있어. 서로 연력이 돼가지고 차가 있다, 이 말이야. 그와 같아서 이 마음짜리는 불생불멸이라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 그런 다문에 지수화풍사대가 있어도 이렇고, 또한 엎드락해도 이렇더라, 이 말이야. 여기, 이제 사람이 이래 살면, 본래 애릴 때, 동자 때, 아무 망생이 없어. 눈물 헤리기 할 생각도 없고, 탐심진심도 없고, 모두 이렇게 아주 동심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 없는데, 이게 나가 15이 되고, 16이 되고, 20이 되고, 20이 넘으면 망상 번호가 붙어가지고, 욕심이 붙고, 애책이 붙고, 이래가지고, 그 맑은 자리를 흐리게 했어. 그러니, 이게 인자 들어서 전부 모든 죄악을 짓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는데, 그래,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최후, 이게 죽는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는 것이 천상장에 장보러 간 사람 것 같아. 초장에 가서 일 보고, 뭐, 사든지 팔든지 해가지고, 뭐, 10점 안에 가는 사람도 있고, 10점대가 가는 사람도 있고, 12시 돼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해가 지도록 일에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일다 보면 가는 길이라. 그러니, 인연이 있으면 나고, 인연이 없으면 멸하고, 생멸이 모두 인연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이 소소영영한 자리는 모두 그런 시비장전 명암 선하에 뚝 떨어지고 생사꾸정 뚝 떨어진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래가지고 장계도 가고 시집도 가고 가정을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 거기에 애책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물질에 애책이 붙든지 사람의 애책이 붙든지 이두 가지야. 부산에, 여기 부산이고 누든지, 여기 와서 죽겠다고 가암지른 사람 가만히 보면, 물질 아니면 사람, 사람 아니면 물질, 물질과 사람 두 가지 내놓으면 걱정할 것도 없어. 그래, 이제 이 살다가 자기 명이 인연이 있다 해서 이 몸을 때리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 물질에 애착이 있든지, 사람의 부부, 자서, 일가, 친척, 뭐, 친구, 사람의 애착이 있든지, 또, 물질의 애착이 있든지, 물질에 가는 것은 돈과 토지, 집, 물건, 뭐, 이복, 온갖 게 물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을 때, 그런 사람과 물질의 애착이 떠 붙으면, 갈 바가 안 나타나. 질이 확 나타나야 될 텐데, 눈 감고 깜깜한 질 가는 거와 마찬가지라. 탐진치 번호가 그만 꽉 덮어가지고. 그러니, 그러고 또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어째 되는 거 하니, 물질과 사람의 애착이 없으면, 이 몸에, 자기의 몸에 애착이 있다, 이 말이야. 죽기 싫어가지고, 그 애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되는 거 하니 수식회가 돼. 염장 지키는 귀신이 떡대가 있다. 염장 그 애착이 있어가지고, 뭐, 으르무도 논 거기에 몇대 그거 그 지키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니 이제 이 법문은 부처님이 그 파급다생의 수행을 하고 팔만장경 설법할 때 무신 탐진치 삼독과 84,000 진례가 확 벗어지는 거기에서 법문을 설했다 이 말이요. 그런 때문에 짐승이 소나 말이나 저 굴이나 저런 것을 대해가지고 경을 금강경이라 하든지 무신경을 이르는 사람이 그 짐승을 위해서 이래 호 송문관위에 해서 경을 이르는데 그 이체를 관해가지고 또 읽어주면
멋있게 몰라가지고, 쇠기 서운해가지고, 뭐, 그 한문 그 이런데 그 무슨, 그 지가 않아. 멋인지 몰라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가니, 쇠기 서운해서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 듣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이제 종사가, 그 선정에 대한, 응? 그 마음으로 서서 하면 탁 관을 듣는데, 우리 수도하는 사람이 영가에 다 그 불러가지고 신은 호적 직내라 부르면 호도와. 그 뭐 오고 가고 하는 게 없지만은 호적 직내라. 해서 저 그 정관을 해서 탐진지 삼적이 끊어진 거기에서 이래 하면 척판에 주는데 만반 진술을 해가지고 영가를 대집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설법이라 하는 것은 영가가 그 물질의 애착이 있든지 사람의 애착이 있든지 자기 몸의 애착이 있든지 어떠한 곳에 애착이 있더라 해도 이 생사 없는 도리 부처님의 정법 안장 이거를 한번 탁 말해 주는 데는 그 강철이라도 불이 3000도만 되면 강철이라도 놓아. 그러니 요 법문 생사 본래 없는 자리 이거를 하면 일러주려고 그래 설법하는 기야. 응? 설법이 그러니 영가가 탁 무엇이 맺혀가지고 이래이실 때 그만 그 법문 하면 일러주면 그만 나간다 이 말이야. 그만 나 문이 딱딱이 되었던기 문이 확 열린 것 같고 눈을 깍 감고 있다가 뭐 눈을 퍼뜩 뜬 것 같다 이 말이야.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삼나 만생이 저래 있더라 해도 못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법문이 부처님의 정법 안장은 이렇게 좋은 기야. 또 오늘 이 법문 하는 것은 팔만장계 골수 법문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어쩐지 여기 저 4월 초팔 오면 좋은 늙은 애가 저기 좀 극락대인 앞에 그 조그마한 태비열이 하나 있어. 위에 동물하는 돌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래 비빈다. 이게 돌리. 극락 가겠나? 극락 못 가겠나? 이래 돌린다. 그럼 이제 한참 돌리다가 우리 영감 극락 가겠나? 못 가겠나? 이래 또 돌린다. 그러면 이제 그 우째하는 거 하니까 이제 딱 붙는다 이 말이야. 붙으면 아이고 우리 영감든지 내든지 극락 가겠다 이 가거든. 그럼 무엇이냐 하면 자꾸 이래 돌이라든지 이 손바닥에 이렇게 문대면 손바닥을 문대도 전기 기운이 더분 기운이 나고 돌도 자꾸 이렇게 문대면 더분 기운이 있어서 전기가 거기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것도 돌을 자꾸 갈아사니까 말이야. 갈아사니 가리가 그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떡 들이부는다. 이러하면 아이고 이제 극락 가네. 쟁이 죄악은 잔뜩 짊어지고 극락 가겠다. 그 돌 그 비비 가지고 붙는 그것도 무슨 자연적으로 그래 붙는 긴데 극락 자기가 여러분도 내가 이 세상에 나서 무슨 선행이라도 국가 민족을 위했다든지 착한 일을 해서 너한테 수그러운 일을 했다든지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성정지에 육바람을 닦았다든지 뭐 이렇게 한 것이 내가 그러면 천상에 갈 수 있다. 내 자신이 있다. 천상에 갈 수 있다. 그럼 인간에 나면 그 국왕 대신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도학군자가 된다든지 그 요조 승려가 된다든지 국무가 되든지 선무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나 없나 하는 걸 자기가 생각하면 그다 안다 이 말이야. 아니 그래 이제 극락세계에 또 가. 불세계에 가겠나 안 가겠나 그것도 여러분이 대원경지에 그 둥그런 그 지혜 거울에다가 뜩 분차보면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자, 여러분이 직궁을 붙어서 이 법문 듣고 집에 가서 하루 22시간에 9시간 일하고 가정일로 보든지 사로 농사에 무엇을 일해 장사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9시간 일하고 또 5시간 놀고 6시간 잠자고 하면 이 시간이 남아가 있어. 남아가 있을 때 어쩐지 이 내 마음자리 이 자리를 닦아. 그 밝은 거울과 같이 이래 닦아야 지혜가 나. 그러니 이게 4대 2획이 사람이 4대 2획이 있는데 지가 지를 모른다. 와 내가 날 몰라. 자꾸 내락하는 것을 이 몸뚱이 이거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몸뚱이 이거를 자꾸 내라고 하지만은 이 몸뚱이 육체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생리적으로 따지 봐야 이거는 부모 물건이지 내 물건이 아니라 내 물건이 아니라니 말이에요. 그럼 내락하는 것은 이 몸을 끄고 댕기는 운전수. 이 몸이 어디 지가 가나. 그렇게 이전에 남학 회양선사가 육조스님을 찾아가서 육조도인을 찾아가서 그 법을 물었단 말이에요. 법을 물으니 그네. 산만물이 이 말에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왔노 이랬어. 법문을 묻는데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왔노 이랬는데 그 깡맥히서. 그거는 무슨 소린고 하니 네가 이 몸을 여기 끄고 내한테 법문 들어온 것이 이 육체 이기 끄고 안 왔다. 그 요 이 몸을 운전해가지고 끄고 온 그 물건이 뭐였고 이 말이야. 그 8년아 수행해가지고 그 깨졌어. 그 여러분이 이 몸을 이게 내기라고 애지중지 해놨지만 이 물건 너무 집에 하룻밤 자도 주인을 안 찾아보면 무리한 사람인데 거지 이 몸을 부모한테 타가지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대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끄고 댕기도 이 몸 끄고 댕기는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다 이제 법문 듣고 경전 좀 보면 그 먹고 가면 마음이요 성이요 이 자리가 되면 내가 매미로 이래 말했나? 우리가 김관이, 박관이, 이관이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다 부리는 김아무다, 박아무다, 뭐시리야 이름을 또 성과 이름을 하는데 부모 태중에 나올 때는 이름도 성도 없어. 없는데 이걸 천상 불러야 되니 그때부터 김가다, 박가다, 이가다 이름은 아무것이다. 그래 저한 것이 이 육체에 대한 대명사지 그게 쓸데없는 이름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 부처님이 하도 중생이 엿보 중생이 모르니 이 자리를 갖다가 마음이다 성이다 불생이다 뭐라고 이래 해서 하지만은 그 이 몸에 대한 대명사와 같이 할 수 없으니 말한 것이 그게 쓸데없는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 이거를 너무 집에 하룻밤 자도 주인을 안 찾으면 무례한 사람인데 몇십 년을 끄고 다니도 나가 나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구로 그만 가사적으로 대명사를 정해도 마음이라 한다. 그럼 마음이면 여기 어디에 있다가 부모 태중에 들어갔는지 이걸 모른다 이 말이야. 온 것을 몰라. 지가 지를 모르지. 또 온 것을 모른다. 어디에서 있다가 왔는지. 또 죽으면 요 소소 영영한 것이 어디로 가는지 가는지 있는지 생사가 없는지 거래가 있는지 이것도 모른다. 없다카니 없다카지 자기가 실제로 공부를 해가지고 생사 없는 도리를 증득해야 되지 말만 가지고 그게 해서야 그 뭐 서울 가보지도 아니하고 서울 갔던 사람 말만 듣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기고 동대문이 어떻게 생기고 그래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온 것도 모르지 가는 것도 모르지 죽는 날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 4대 2획이라. 4대 2획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장사로 하든지 농사로 짓든지 그렇게 해결하는데 그지 밥 먹을 때도 생각해 보고 저 차로 타고 부산에 여기 한 시간은 여기서 가면 한 시간 가는데 한 시간 동안에 그지 뭐 차마 타고 이렇게 앉아서 잡을든지 저 무슨 얘기하든지 할 게 아니라 자 이 차는 자동차 운전수가 끄고 가는데 내 몸 끄고 댕기는 욕은 뭐고 멋이래 끄고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응? 그래서 그 생각고 생각하고 단련하고 단련해서 그 정신이 한 대여섯 시간만 통일이 돼.
안 흐치고 딱 이래 조직이 된다 이 말이야. 하면 모든 일에 관찰력이 빨라. 모든 여러분이 장사로 하도 자 가만 재물개는 사면 돈 생긴다. 또 누가 와서 이 얘기를 해도 그 얘기 다 안 들어도 지초만 뜨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 말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와서 절한다. 오늘 저거 돈 차이로 왔구나. 막 퍼뜩 하라. 그러니 이게 관찰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하자는 마음이 바른 마음을 돌아지고 그 맑은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을 다 잘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 불교를 여러분이 그 연구로 해가지고 부처님이 모두 팔만장경에 인생을 잘 사는 말 해놨어. 어떻게 해야 잘 산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멋떨어지기 이 사화세계를 무대를 잡고 연극 한바탕 멋떨어지기 하도록 하고 가야 돼. 여러분이 거기 먹고 입고 주하는 이식주 상근사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 막 가다가 뭐 숨이 떡 떨어져가지고 죽는다. 송갱이 떡 돼가지고 그러고도 놓으면 그 과간에 부들이가 벅성거리겠지. 해가지고 빼끄정 넣어가지고 흐라락품이 되지. 갖다 묻어 놓으면 돌아보지도 않고 간다. 그렇게 허망한 것이야. 아니 그래 허망한 가운데 허망치 아니한 물견이 그 가운데 있으니 그 허망치 아니하고 불생불멸한 그 좀 알아보라 하는 거야.